열심당 주로 그 로마를 상대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정치적인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력 투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암살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한 것처럼 이 열심당은 주로 이 독립 운동 단체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셀로딘이라고도, 갈릴리 사람 보기도 시칼이라고 그래요. 뭐 자객인데요. 예, 시칼을 품에 안고 다니면서 암살한다 그래가지고 시칼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가론 유다가 아마 요 열심당 출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헤롯 땅이 있어요. 헤롯 땅. 헤롯 땅은 유대 지역의 본무왕이 에돔 사람 헤롯의 가문, 특히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타협주의고 실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는 말이죠. 또 어떻게 식민지 정책을 이렇게 나라들마다 다 식민지 정책이 다 다른데요. 이 로마는, 이 헬라는 또 나중에 로마로 이렇게 적어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분쟁이 일어나는 아주 분쟁이 심한 데만 로마 사람이 직접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그 외의 지역은 그 지역 출신 중에서 친로마, 친헬라적인 사람을 세워요. 그 분부왕이라고 그러죠. 그 왕을 세워서 그들이 세금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고 뭐 때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되고, 뭐 데모가 많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많은 데는 직접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있었고, 그게 이제 빌라도죠. 예, 총독이 있었고요. 그 자체내로 세워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을 누구를 세우는가? 근데 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열등감이, 어떤 자기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 신분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희 사회도 보면은 유교적인 사회가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이제 뭐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딱 됐는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 그 집 알지. 그 옛날에 다 쌍둔 집안이었어. 뭐 이제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출신이 안 좋았어요. 에돔 출신이니까, 이방 출신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 말고 그 위에 사람이거든요. 안디바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를 알현하고 뭐 이 정치적인 이 엄밀히 좋았는지 뭐 다 구워 삶아가지고, 또 돈이 많았거든요. 돈으로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가 그냥 로마로부터 유다의 분부왕으로 임명장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거죠. 로마에 가가지고 갖고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끊임없이 자기 신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해서는 끝없는 그런 구애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심을 살만한 것을 많이 해요. 그것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거. 그래서 헤롯 성전, 제3 성전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죠. 헤롯 땅.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타협이고 실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는 없고 정치적인 것만 가졌는데, 이 사두개파는 뭐냐, 뒤에 바로 나오는데, 보통 개파라고 불러요. 개처럼 탄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이들은 다윗에 의해서 세웠던 사독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자칭하면서 마카비안에 변질된 후에는 하수문 왕과, 이 마카비안이 그 세력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좀 변질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두개파는 뭐냐면 이 정치적인 철새예요. 쉽게 하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 철새 있는 것처럼 그 뭐 이 전통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전통도 별 관심이 없고, 또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현세에 내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면 나와 뜻이 달라도 그 사람에 붙어서 그 이득을 얻는,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얻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그래서 헬라를 주장했던 사람.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창씨개명하고 그다음에 뭐 학병들 보낼 때, 학병들 보낼 때 막
재선이 치다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지식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계파들 이 사람들은 귀족주의이고 세속주의적 당파였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사도계파는 지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더 좀 불편해. 이 강대국의 보호 안에 있는 게 더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현재 자기가 권세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부와 명예도 있기 때문에 권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두개파는 나중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면 안 좋죠.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반면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파는요, 이 사두개파는 다르게 이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복음과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속 이후에 이 세상 이후에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형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아주 이 세속주의로 흐르게 되지만 사실상 처음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좋은 의도를 가진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백성의 스승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문제가 뭐냐면 저것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만. 이 세상이 컴퓨터 시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되는지도 모르고 양반이면서 상투 쓰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는 어떻게 보면 전통만 중시하면서 자기의 신분만 중시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거 형식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 건 참 좋아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요. 근데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하면 마치 밥 먹고 김치 안 먹은 것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뭔가 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형식은 우리도 하여금 참 많은 걸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목교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 뭐 못 사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니까 교회 갔다 오면 그 교회 애들 대상으로 이 핫도그 아줌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핫도그 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먹다가 들키면 교회에 들려가가지고 혼나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왜 주일날 핫도그를 사먹으면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사먹지 말라. 그 전날 사먹든지 그 다음날 사먹든지 주일에는 거래를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때는 보수적인 교회 그 주일을 지키는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긴 했지만 분명하더라고요. 좋고 분명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딴 애가 핫도그 사먹으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주일날 사먹니? 핫도그 사먹지 마.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의미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돼 다른 날과 구별되어져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가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없고 이 원래적인 의미적인 것들은 다 퇴색되어 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교회에 그 설교자 단이 밑에 있어요. 그 설교하는 분이 밑에 같이 회중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 위에 있었대요, 처음에. 단 위에. 그거가 어느 날 좀 내리자고 그랬대요. 밑에서 하자.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어려우셨대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대요. 지금은 내렸는데, 내려서 오랫동안 내려있는데, 제가 처음 93년에 왔을 때는 내려져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대요. 재밌는 게 이 단이 이게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좀 바퀴가 안 달려서 좀 움직이기 어려운데 저희가 이 바퀴 달린 단이 많아요. 그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싹 밀면 싹 잘 가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이 강대상을 닦는 집사님이 지정돼 있었어요. 여자선생님 그분만 단에 올라가서 이거 닦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도와준다고 갔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그, 뭐, 이놈은 아닌데, 너가 뭘 모르는가 하면, 나한테 이렇게 딱, 만질 수는 있는데, 닦으면 안 돼요. 닦는 건 그 집사님이 딱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한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의미는 없어지게 되면, 그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삐지면, 그 1년 동안은 단을 지적해요. 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없어지는 게 많은 것처럼 바리새파가 나쁜 분들은 참 아니에요. 어떻게 바리새파에서 이 침묵시대 그 가운데서도 도리어 있는 거예요. 이 마카비가 이제 제사장 출신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하스모 왕가로 이어지면서요. 자기네가 모든 걸 독점해버려요. 원래 제사장을 레위지파에서 세우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레위지파가 아니거든요. 이 마카비는. 근데도 자기네가 막 그 다 세우고 뭐 막 다 해버리니까 사도계파는 어, 뭐,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리새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전통도 지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형식주의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SNF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인데, SNF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시디안인데요. 이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보기 싫다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으로 갔는데 특별히 사해 지역 이 남쪽 이 밑에 있는 사해 지역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해 지역은요 이렇게 나무 딱딱한 나무만 있어도 이렇게 흙을 파서 굴을 만들 수가 있는 아주 그런 천의 그 좋은 그런 장소예요. 물론 황량하고 황무하고 뭐 볼거리 별로 없어요. 우리 이 책의 이 표지와 같은 그런 황량한 곳이지만 그러나 흙들이 아주 여려가지고 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갔어요. 이 남자들끼리만 들어가서 사는 그런 데예요. 뭐 부부생활하는 것도 다 이렇게 세속적인 거고 인간의 모든 육체의 쾌락을 절제하고 그 억제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그런 수도원을 하는데 이 SNF파 사람들이 뭐 했냐면 크게 한 것이 성경을 필사했어요.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복잡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적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경건했냐면 하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씻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몸을 씻고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그런 구절 나오면 참 힘든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 그냥 20번, 여하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세례 요한이 이 SNF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세례가 중요해요. 몸을 씻는 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가는데 서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세속에 그 찌든 더러운 데를 내가 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장에 가면, 가서 이렇게 보면 여자가 보이면 막 마음에 심란함이 들면 재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고 오고 와서 또 목욕을 하고 아무튼 씻는 거 좋아해요. 목욕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나이 들어 죽으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아들이나 또는 집안에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계속 필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실상 이 SNF에 대해서는 그런 어렵다는 있었지 실질적인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 이 사회적의 그 양치기가 이제 목동이죠. 목동이 이제 했는데 이 양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막 자꾸 산속에는 막 이상한 데로 들어가더니 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 목동이 좀 무섭잖아요. 그 혼자 불 속에 들어가기는. 그래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양이 나올까 하다가 생각난 게 이게 짱돌을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불 안에 이렇게 탁 던지니 양이 이제 그 피하려고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양이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양이.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탁 던졌는데 음매가 아닌가 뭐죠? 양은 어떻게 보나? 아무튼 양 그렇게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쨍그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양이 왜 갑자기 그러네. 또 돌 여러 개 깨서 넣는데,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고, 양은 뭐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뭐가 깨졌나 보다 하고는 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 항아리들이 있는데, 항아리가 깨졌는데, 그 안에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양치기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갖다가, 그 이제 고물상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다 이렇게 옛날 거 이렇게 파는 것을 내놨는데, 거기에 성경 한자가 보니까 이사야서본이 있는 게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 얼마 줬더라? 아무튼 많이 안 줬다 그래요. 아무튼 많이 안 주고 사고는 잽싸게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나중에 이제 보고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 이사야서인가 그 정도만 빼놓고는 거의 지금의 우리의 구약성경과 거의 같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얼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본 거하고 이때 아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썼던 거하고 아주, 아주 비슷하게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사해사본이 나중에 이제 그 1947년에 이제 시브리 대학으로 이제 다시 반납해서 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고고학이나 뭐 구약학, 그 이스라엘에 가서 하려면 언어를 많이 해야 된대.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 시브리어 헬라어는 그냥 그 일반 말처럼 자기 모국어처럼 뭐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라틴어는 누워서 라틴어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독일어는 텔레비 보면서 독일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어에는 장꼬대를 영어로 언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한 논문을 다 자기네 나름말로 쓰는 거예요. 불어를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영국이 이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이 가져가고, 옛날에 또 뭐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불어나 독일어나 뭐 그런 걸로 다 자기 나라 말 쓰니까, 그거를 읽으려면 그 언어들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누가 한번 사회에 가가지고 돌을 좀 많이 던져라. 그래가지고 하나 쨍그랑 깨신 거 있으면 갖고서 한국말로 해서 이 사람들 한국말 배우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뭐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고생시키면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본학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놀라운 것은 이 SNF파라고 하는 이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왔고, 그 말씀의 보존이 틀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죠. 이 사해는요, 소금기가 있는 건조한 기후예요. 건조한 기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해 자체에서 SNF가 머물면서 메시아의 대망을 소망하면서 분리된 생활,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 세속에 물들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SNF파를 통해서 이 경건주의의 그런 부분들을 찾았다라고 말하죠. 네 번째, 메시아 대망. 이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메시아 또는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라는 구약 전문에 거쳐 예언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침묵 시간은 세 가지 면에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언어의 통일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지중해 연해 모든 세계가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로 통하게 되어 있었어요. 중국이 말이죠. 중국도 산 넘으면 말이 다르는 그런 아주 그 이렇게 언어들이 많고 힘들어요. 이제 중국은 그 사성이 있거든요. 성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유다라고 읽으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이 유다를 유다 뭐라든지 뭐 유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말에 따라서 이 성조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요. 대개 이제 중국어 처음 배우는 분이 이제 말하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사성연대인 건데, 뭐 일성은 마, 그 다음에 이 뭐 이성은 마, 뭐 삼성은 마, 그리고 사성은 마,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똑같은 말하는 말인데요. 하나는 말이 되고요. 하나는 욕이 되고요. 그렇게 돼요. 이게 말 잘못하면, 이게 뭐 이렇게 사성을 잘못하면,
북경은 사성인데요. 중계군이 사성인데 저기 광주는 팔성이에요. 밑에 그 광주가 팔성. 팔성은 어떻게 그걸 구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어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중국어를 하면은요. 중국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중국어 하면 제가 외국 사람인 거 아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샀는데 슈퍼가 있는데 거기 조선족 분이 그 가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 중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건 사면은 중국말로 저한테 얘기해요. 뭐 값이 얼마고 뭐 하면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중국 사람을 봐줘서 저도 중국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이 산 넘어 산이 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태통이 이제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중국을 다시 이제 통일하면서 언어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다린 언어라고 하는 이 표준어를 배우면 일단은 모든 학교의 교육은 소수민족은 그 소수언어를 배우지만 일단은 학교의 교육의 기본적인 건 다 이 만다린 공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일단 한 가지 언어를 배우면 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언어를 또 배워야 하긴 되지만 일단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 표준어로 말이 되는 것처럼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의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융통하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상 이제 지금 이제 영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어하고 불어를 많이 쓰거든요. 또 스페인어를 많이 써요. 이렇게 언어들 영역권이 많은데 쓰는 영역이 또 중국어도 많이 쓰고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하면은 모르는 지역에 가더라도 일반적인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도움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제가 일본에 그 지난주인가에 일본에 갔었어요. 그 일본에 오키나와인가 아유 잘 모르겠네요. 그 일본에 갔어요. 아시죠? 근데 갔는데 거기 공항에 내렸더니 한국말이 있는 거예요. 뭐 일본말, 뭐 한문, 영어.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한국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딱 쓰고 뭐 이렇게 거기 뭐뭐 이렇게 내라는 거 뭐 준비하는 것도 다 한국말로 있어요. 뭐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한국말 했다가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한국말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어떻게 가라는 안내문도 다 이렇게 한국말 한국생이 아마 많이 다니는 공항인지 한국말 이렇게 있어요. 언어가 통일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와 고양이와 개가 많이 싸우는데요. 그 신호가 다르대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는 이 꼬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드는 게 아, 참 반갑다. 우리 너무 너무 좋다. 반대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제 개는 이제 그 꼬리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게 반가운 게 싸우자. 너 그냥 싸우자 그런 게. 고양이가 반갑다고 꼬리를 싹 드니까 고양이는 아 제가 싸우자는구나 하고 이제 싸우려는 게. 그랬더니 고양이 기분 나쁘죠. 내가 반갑다는데 좀 물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된 게. 이게 언어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가는데 누가 욕을 해도 제가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욕을 안 배웠어요, 저는. 일부러. 그렇잖아요. 뭐 선교사 욕해야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배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면은 먼저 이 욕을 배워야 살아남는다 생각하시고 욕을 배우니까 욕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 힘든 거지. 근데 저는 괜찮은 거예요. 뭘 말했는지 좀 흥분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언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저 교회 시대 이제 신약에 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들었다는 거. 바벨탑에 흩어졌던 언어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처럼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몸을 갖는데 언어가 되었다는 건 큰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의 통일.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다스림으로 국경이 없었고 또 잘 발달된 도로로 인해서 여행이 용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바울은 말이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길이 잘 닦여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참 용이한 게 없어요. 우리 그 KTX가 있어가지고 서울 부산이 몇 시간이죠? 3시간 반인가? 3시간 반이요. 예, 그렇게 되고 대전이 1시간 50분? 그냥 50분이요?
안식한다. 아, 그래요? 굉장히 빠르군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을 하루에 왔다 갔다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놀랍죠. 그건 굉장히 많다. 이게 로마. 근데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로마가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예, 인터넷이 닦여져 있잖아요. 인터넷이 닦여져 있는데 근데 인터넷을 저희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데 나쁜 것들이 먼저 선점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우리 이제 그 컴퓨터를 저희 거실에다 놓거든요. 애들이 나쁜 거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이렇게 키고 대학 때 나쁜 거 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아내가 집요하게 그 보는지. 그런데도 늘 걱정이 많잖아요, 아내가. 어떡하나, 애들이, 어떡하나. 너무 아주 혼란스러워요. 나쁜 것도 많고, 이상한 사이트. 제가 전에 그, 뭐, 조사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 이, 어떻게 잘 사는가. 제가 이제 한번 그 예수제자학교라는 데서 강의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강의를 했는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쳤어요. 네이버라고 하는 거 검색 거기에. 쳤거든요. 뭐 뚫어 나오더라고. 진짜 어떻게 사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뚫어 나오더니 어떻게 죽을까?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살 건가?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의 요지는 그래요. 어떻게 사는가는 결국 어떻게 죽는가에 달려있다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죽는가 치니까 말이죠. 자살 사이트라는 게 쭉 나오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죽는 거 연구하고 말이죠. 자기 죽으라고 그러고 자기 죽인 게 아니라 남 죽이라고 그러고 뭐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보면 우리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죽고 말이죠. 그런 거. 아주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그 잘 또 우리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도 그렇고요. 이제는 로마에 닦아놓은 그 길에 따라서 갔다면 그런 부분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단은 그 침묵의 400년의 기간 동안 그런 언어를 통일하고 행정을 통일하고 도로가 뚫려지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심한 핍박과 정치적 모멸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아주 폭발할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 살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요 설교 때 많이 인용됐던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였어요. 바로의 거기에 이 하나님이 바로에 맞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그 심판을 내잖아요. 피재앙을 내리고 개구리재앙을 내리고 맥주 있을 때 그걸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 그 뭐 일본은 얘기하진 않지만 다 모든 교인과 한 마음이 참 일본이 그게 망하기를 원하는 그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처럼 또 그때 많이 했던 설교가 계시록 설교래요. 요즘은 저희가 계시록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괜히 계시록 설교하면 또 이단 뭐 그런 뭐 많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시대 때는 계시록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서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러는데 살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아멘은 하는데 나중에 오소서 뭐 그렇게 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침묵의 기간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이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70년 AD 70년 예수님 죽고 나중에 보면 7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로마 군병이 티투스 이 아주 그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요 이렇게 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큰 돌 해가지고 저쪽 던지 성벽에 던지는 거. 그런데 사람을 그 부모님 거기에 그 항쟁해가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 아버지나 어머니 그 가족들 사람을 거기다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내던져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고 말이죠. 굉장히 끔찍하게. 그리고 그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자결하거든요. 그 중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너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게, 너무 힘든 아픔이 있는 게.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진짜 메시아 오기를, 뭐, 고도 서서 이스라엘. 예, 아무튼 예전엔 제가 노래 잘했습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대망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소서, 고도 서서 그 대망이 있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많은 준비, 그 가운데 주님이 탄생하게 되신 거죠.